엄청 이 분위기를 타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지금 바깥쪽 그리고 빙기남 석점 오! 달립니다. 수비를 뚫어냅니다. 벨란케! 오! 블라샷! 수빙에 가져간 이 3점 아, 소호가 아, 흔들릴 뻔한 첫 패스를 뺏고 니콜스! 자, 이번도 리버스 연결 그대로 쏩니다. 석점! 코빈 서머스 벨란케 스텝 길게 립 안쪽에 넣습니다. 그렇죠. 2초, 1초, 잘쏜 점퍼 정확합니다. 빠르게 따라 붙습니다. 남시간 2초, 니콜슨 석점 성공! 벨란케 쪽으로 패스 돌아갑니다. 왼쪽 코너 스리퍼! 3점 맞춰요. 자, 벨란케를 우두아프가 막습니다. 벨란케! 오! 다리로 이렇게 들면서 슬슬 하는데 시간 없을 때마다 이걸 자주 보여주는데요. 네. 잘 집어넣고 벨란케 수비에 따돌리고 45도에서 플로터 아, 정확합니다. 벨란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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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강현 감독이 많은 속도적으로 선장을 잘 해주면서 네. 팀의 중심으로 간을 잘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Basically, just following what the coach's game plan before the game, studying the film before the game, and especially just enjoying the game every time we step on the floor. So basically, that's our strength as of the moment. We just enjoy every time we step on the floor, and we just play team basketball. So basically, just knowing what the defense will give to me. I have my teammates back, so I just have to adjust every time what the defense is giving to me, and this is team basketball. Not only one person can score, everyone can score. Basically, just my weaknesses, especially shooting-wise, decision-making-wise, and knowing my role to this team as being a big factor during the preseason. So I just have to trust him and trust myself as well as my teammates that everything they tell me during the preseason is gonna work during this game season.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벨란케 스텝 길게 립 안쪽에 떨어뜨립니다. 이 공격에서는 벨란케 선수를 정말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니콜슨입니다. 우두아프의 수비. 자, 벨란케를 우두아프가 막습니다. 벨란케 오! 들어갑니다. 항상 벨란케 선수가 심장이 작기 때문에 네. 하는데 시간 없을 때마다 이걸 자주 보여주는데요. 네. 성공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군요. 이걸 따로 연습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심장이 작았기 때문에 네. 많이 또 부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선수들에게 찬스가 날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찬스가 날 때 나머지 선수들이 정말 한국이라고 내가 자클럽 5초 벨란케 수비를 따돌리고 45도에서 플로터 정확합니다. 벨란케 이번 시즌 벨란케는 완벽히 올라섰습니다. 56대 리바운드 공격권은 벤토로 지금 벨란케 선수는 마지막 펀치가 김민우입니다. 벨란케 선수는 절대 아니다. 공격 유도합니다. 하고 싶네요. 네. 벨란케 선수가 지금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네. 요럴 때는 이런 공격보다도 선수들이 이 체력을 세부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고 있는 정현 선수의 반칙이고 개인 반칙 4개입니다. 네. 이정현 선수가 지금 파울이 4개가 됐어요. 예. 2개 모두 들어간다면 73대 71 두 점 차가 됩니다. 네. 1부 성공 벨란케 하나하나 정말 소중한 시간이 남아있고요. 짧게 이고 정확합니다. 지금 점수차는 두 점차. 네, 벨란케 선수가 똑똑한 게 지금 양팀다 팀벌이 걸려 우두아프가 안쪽에 자리를 잡는 모습이고요. 아, 막혔어요. 남은 시간 4초 공점 지금도 뒤치하지 않고 빠른 타이밍에 공격을 이끌고 나갔어요. 네. 이렇게 지점화로 인해서 한 번에 수비와 또 한 번에 공격을 다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 승부사네요. 네, 좋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리고 니콜슨은 팝에서 3점을 가져갔지 롤에서 2점을 가져갔지 이것도 지금 봐야 되고요. 남은 시간 7초입니다. 니콜슨의 스크린 벨란케 공격자 파울이에요. 공격자 반칙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안수공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포인트밖에 없겠죠. 그렇죠.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아, 여기서 민구 선수가 잠깐 섰다가 움직였어야 되는데, 와, 베테랑 하우스는 안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어깨가 실려 있는 걸 무릎 쪽으로 받았기 때문에. 네네. 아이고, 이게 정말 좋지 않은 장면인데요. 네. 큰일입니다. 선수를 처음. 선수가 거의 몸을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가면 사막상이었으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네. 네. 마치 선수들이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으면 타워를 지금 해냈습니다. 네. 진지를 좀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압수공사는 또 전전 경기였죠. 네, KCC와의 경기 3.1초 벨랑게. 오, 이게 또 들어갔어요. 이야, 끝까지 벨랑게 선수가 네, 아, 높게 먹었네요. 자, 이렇게 오늘 승부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77대76 한점차 고양소로가 승리를 따냅니다. 네, 정말 모두 이상과는 다르게 경기가 좀 펼쳤다 싶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네네. 자, 소공사가